안녕하세요. 슈트 이슈의 정수정입니다. 그동안 불륜설을 부인했던 강용석 씨가 이 불륜 의혹의 상대 여성이 올린 사죄 글로 다시 한번 공경에 처했습니다. 이 블로거 A 씨는 지난 6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사진 속의 남성은 강용석이 맞다. 거짓 해명을 한 것에 대해 속죄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. 홍콩에서 강용석을 만난 적이 없다던 기존 입장을 정면 부인한 건데요. 강용석 씨는 지난달 20일 그 사진은 조작된 것이고 또 A 씨의 남편에게 협박당했다라고 주장을 해왔었습니다. 심지어 하차 선언을 할 때는 의혹들에 대해서 법정에서 말끔하게 해소하겠다라고 자신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. 이번에 A 씨의 입에서 이렇게 사죄의 글이 올라온 만큼 강용석 씨의 과거 해명의 신뢰도에도 큰 흠집이 생긴 것 같습니다. A 씨는 이 블로그 글을 통해서 업무상 홍콩에 다녀왔으며 입국 날짜와 숙소는 각자 달랐다. 업무 기간 중에 약속을 잡았고 숙소 수영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한 것이 맞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. 또 일본 여행 영수증 의혹에 대해서도 강용석 씨가 카드를 주고 식사하라면서 배려를 해줬다. 그래서 이 식사한 가격을 찍어서 전송한 것이다라고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. 부적절한 여론이 이렇게 흘러감에 따라서 자신이 거짓을 게재한 것에 대해서 이 블로그 이웃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라는 말로 이변 해명 글을 종지부를 찍었는데요. 강용석 씨, 이번에 그 간통죄는 없어지긴 했지만 공인으로서 좀 사회적으로 큰 곤경에 빠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과연 이번 A 씨의 사죄 글에 대해서 또 다시 어떻게 반박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.